여기는 신대방역 쪽에 있는 반지하 원룸입니다. 가격은 500에 40이고요. 500에 40에 지상층에 이 정도 방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하지만 지상층으로는 1000에 50. 지상층은 1000에 50입니다. 반지하는 500에 40으로 지금 나왔고요. 분리형입니다. 분리형이고 여기 뭐 풀옵션으로 냉장고랑 전자레인지까지 여기 다 분리된 공간이 있고, 방 크기를 재보면 일단 옷장은 빌트인이라서 이동이 안 되네요. 여기 벽에서 저기까지가 3m 40 나옵니다. 3m 40 나오고, 요 벽에서 이렇게는 2m 80 나옵니다. 그래서 지상층은 요것보다 조금 더 커요. 근데 호수마다 좀 달라서 여기가 요 건물에 조금 작은 방이 있긴 하네요. 그래서 가격이 지상층이 1000에 50이면 반지하는 1000에 한40 정도 하는데 500에 40까지 된다고 합니다. 관리비는 따로 6만 원 있고요. 여기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돼 있네요. 그리고 반지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조금 높게 있습니다. 그렇지만 한 170 정도까지이신 분들은 저 천장까지 잠깐만 천장을 한번 재볼까? 여기 이 바닥에서 저기 천장까지가 1m 90 나오거든요. 1m 90 나와서 뭐 키가 뭐 많이 크신 분은 아닌 이상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. 그래서 요것보다 작은 방은 500에 35도 많지만 요렇게 좀 사이즈 깔끔하면서 사이즈가 큰 거는 500에 40 정도. 그 이상 뭐 1000에 40, 500에 45, 뭐 비싼 데는 550도 있습니다. 신축 첫 입주 같은 경우에는.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